이 영상들은 8년간 총 4차례 필자가 인도를 여행하면서 인간의 삶 그리고 죽음, 힌두교에서 인도 바라나시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다 깊이 있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 뒤에서 나올 수 있으니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저는 인도 여행의 비성수기인 무더웠던 여름날에 인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도를 여행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DSLR로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봐도 화질이 휴대폰보다는 앞서 있네요. 지금부터 생과 사의 도시 인도 바라나시에 대한 영상이 시작되겠습니다. This is the feet of the body outside. Body? Yes. If sometimes people like to make a photo, they have to pay for that. They have to pay charge. No, understand. If people like photo, they have to pay. Pay? Pay. Money for the photo. Ah. Minimum, if photo of journalist people, documentary people, they pay big money. 300 tara, 400 tara for one photo. If normal tourist, what is it? They looking for gold. Gold? Gold, gold, silver, gold, really? Tutu, nose ring, earring, looking for that. Really gold? Yes. 아. 이 사람들이 바로 화장터 바로 옆에서 죽은 시신을 화장을 하게 되면은 생전에 착용했던 금반지, 금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착용한 채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유해와 함께 던져진 일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선 영상에도 그렇고 갠지스강이 있는 화장터 주변은 수십 년째 여행객들을 상대로 돈을 뜯으려 하는 사기꾼들이 온통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레파토리인데 2006년 방영된 지상파 방송인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제 영상에 나오는 부분이 똑같이 존재하더라고요.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인도인들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힌두교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곳 바라나시에서 마무리를 하며 이곳에서 죽은 뒤 화장이 되어 갠지스강에 던져지기를 염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카스트 제도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윤회 사상 때문입니다. 현생의 불만을 가진 자 다음 생에도 그 업보가 씻어지지 않고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화장되어 뿌려져야지만 이 윤회의 연결고리가 비로소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 말이 있듯 이곳에서 화장이 되어 갠지스강에 뿌려져야지만 이러한 생의 모든 인연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 바라나시에 와서 집을 얻은 다음 자신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곳 바라나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도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을 천천히 기다린답니다. 부자로 태어났더라도 다음 생에는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이곳에서 화장이 되어 던져지길 원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서로 닮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불교에서의 개요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불교에서 윤회의 개요를 찾아보면 아르와 같은 내용의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고 굴러 중생의 번뇌와 업보 때문에 3개 6도의 생사세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돌고 도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 자신이 사망한 뒤 영혼이 되었다가 또 새로운 몸을 이어갖고 또다시 태어나고 생로병사를 거친 뒤 또 그것이 영혼이 되고 죽고 태어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윤회의 흐름은 일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몇 겁 또는 몇억급 세월에 걸쳐 계속하여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갠지스강에는 이 윤회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이곳에서 화장이 되어 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 죽고 나면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합니다. 유족들은 흰천의 사망자를 둘러싸고 반짝거리는 스카프처럼 생긴 걸로
시신의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 후 꽃목걸이를 시신 위에 걸치고서는 화장터에 도착하면 흰 천만 남겨둔 채 나머지는 다 벗겨내고서 겐지스강에 살짝 담굽니다. 이때 여성들은 화장터에 출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간혹 화장터까지 따라온 여성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입을 금한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터에서는 누구라도 울음을 터뜨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슬퍼하는 유족들 때문에 떠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만큼은 슬퍼도 울음을 참는다고 합니다. 화장터에 도착한 유족들은 화장을 하기 위해 나무를 사러 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게 나무를 사고 나무가 준비가 되면 나무를 겹겹이 쌓아 그 위에 시신을 얹고 또 나무를 그 위에 쌓아 놓습니다. 이들의 설에 의하면 이곳에는 수천 년간 단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불을 또 화장을 할 때 돈을 주고 옮겨 담는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불이 350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나무를 사러 가는 유족들과 일부는 이곳에서 꺼지지 않는 이 불을 옮겨 담아 갑니다. 그리고 그 불을 나무 장작에 옮겨 담은 다음 시신에 무언가를 뿌린 뒤 불을 붙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장작과 시신이 모두 타고 나면 일부 남은 유해를 찾아 유족들 중 한 명이 머리에 삭발을 하고 꽁지머리만 남겨둔 채 하얀색 옷을 입고서 강가에 던집니다. 그러면 모든 의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 바라나시 겐지스강에서 죽은 자와 산자의 마지막 대화는 비로소 이렇게 끝이 납니다. 꽤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를 보았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 다가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많은 생각을 이곳 겐지스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으며 왠지 모를 씁쓸함과 인생 무상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은 유족들과 함께 화장된 시신의 유해 일부를 천에 싸거나 또는 항아리에 담아 가져온 뒤 브라만들에게 돈을 주고서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준 뒤 겐지스강에 유해를 던지는 의식을 지웁니다. 여기서도 돈을 많이 지불하느냐 적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식이 화려함과 수준도 달라지더라고요. 돈을 너무 적게 내면 오히려 브라만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며 유족들과 마찰도 생기고는 했습니다. 겐지스강 그 자체가 이미 성스러운 강이기 때문에 꼭 바라나시가 아니더라도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곳들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중 바라나시가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기에 이곳에 많이 올 뿐입니다. 또한 현지인들은 이곳 화장터에 여성이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나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슬픔을 가누지 못해 따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화장이 되는 전 과정을 여성들은 지켜보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로써 생과 사의 도시라고 불리는 바라나시에서의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내용과 영상들을 최대한 간추리고 간추렸지만 워낙 오랜 시간 촬영을 했고 내용 또한 방대했기에 도저히 편집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마지막 인사라고. 이상입니다.